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침소리 해결 방법이에요. 아, 침소리 아주 짜증나죠.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소리가 나고 그거가 아주 내 귀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데 아주 짜증이 나고 아주 그냥 막 화가 나요. 근데 이 침소리가 나는 원리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를 한번 개선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.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침소리가 나면 리드를 바꿔보시라는 겁니다.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하다 보면 아, 침 끌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떠한 방법을 썼는데도 소리가 계속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바꿔봅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리드가 침을 끌게 하는 리드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이 리드를 바꾸면 그 소리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침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짜증이 나고 뭘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리드를 바꿔보세요. 제가 리드를 바꾸라는 거는 브랜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반도린 리드를 썼다. 뭐 어떤 리드를 썼다 했을 때그 리드의 여러 가지 리드에 어떤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10개짜리면 10개짜리가 있는데 그거 한개 썼으면 이제 두 번째 거 쓰시라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다른 리드를 써보시라는 겁니다. 뭐 호수를 바꾸거나 다른 브랜드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소리, 그 침소리가 안날 수가 있어요. 네,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악기 핑거링 그렇게 누를 때키 사이사이에 침이 껴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보면 레, 미, 파샵을 저는요. 3옥타브 레, 미, 파샵을 누르면 키가 이렇게 떠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? 옆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틈이 이게 막 열리죠? 여기 틈 열리는 부분을 내가 호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빼주시면 침이 또 빠져요. 레, 레, 레샵, 그 다음에 여기 파키, 여기 옆에 세 개, 요거 세 개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그 열린 부분을 호흡을 후후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주시고, 그 다음에 옆에 여기 파샵키, 요거를 딱 누르시고, 옆에를 이렱 이렇게 호흡을 뱉어주시면 여기서도 또 침이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솔샵. 네, 여기 솔샵키. 솔샵키 밑에도 이쪽 안쪽에 보시면 솔샵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. 자, 이게 클로즈업이 안 되는데 솔샵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열립니다. 그럼 거기 부분 밑에도 침이 주렁주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거기 부분도 후후 불러주셔가지고 침을 빼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옥타브 키를 이렇게 딱 눌러요. 옥타브 키 뒤에 옥타브 키를 딱 누르면 여기 조그만한 게 움직여요. 어디가 보이나? 여기 막뭐 움직이죠? 여기 조그만한 거 보이세요? 여기 이거 보이세요? 이거 움직이는 거? 거기를 딱 눌러놓고 거기도 후후 이렇게 해주시면 침소리가 안 나실 수가 있어요. 이 방법으로 침소리를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.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침소리가 안 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또 다시 해봐야 돼. 어떤 분들 그래서 악기를 다 닦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악기를 닦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악기를 계속 부는 사람으로서 그 계속 불고 닦고 불고 닦고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응급 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속 그런 부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 문제 점을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놓으시고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